녹화시작. 자, 한번 우리 제우님의 제우스 AI 이용해서 한번 실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법사로 이 셋업 위자드 하드를 돌 거고요. 법사 컨셉으로. 그리고 우리 재훈님이 추천해 주신 거는 행동 규칙은 로드롤러라서 로드롤러를 해놓고 마법을 쓰면서 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아 맞다, 디바인 링크를 또 안 걸었네. 자, 디바인 걸고 우리 낑낑 우리 펫도 상태가 지금 나쁘지 않은데 버프 받으면 좋으니까 인내 노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다. 이제 그럼 내가 마법을 쓰면서 싸워보겠습니다. 마법 쓰면은 아이고 하이. 자, 볼트 조합으로 일단은 일단 대부분 펫이 맞아주고 있고요. 아 잠깐만, 저거 잠깐, 저거 플로라는 윈드밀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윈드밀이 있어야죠. 스쿠터, 다루, 알파카, 하데스. 아 그러면 스쿠터 해야겠다. 스쿠터 나와라. 주인바라기 해. 아 주인바라기 아니야 이말. 로드롤러야.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근에 만들어둔 게 있어요. 로드롤러 고고싱. 그 최근에 만든 거, 며칠 전에 만든 탱크 로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거 아니었나요 우리가? 근데 아 탱크 로리 말고 로드롤러 보셨죠? 탱크 로리는 이제 그 로드롤러와 패트팬더의 중간 버전이에요. 중간. 오호. 자 일단 지금 로드롤러를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 로드롤러 근데 지금 윈드밀만 쓰는 스킬이라서 저한테 이제 가까이 오면은 디펜. 오 좋아, 윈드밀로 제껴 뿌리죠. 자 서른아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 자 견제해주고요. 아이고 얘들아. 이제 대부분의 AI들은 이제 자신의 스킬로 지키지 못하면은 네. 평타로 공격을 하게 해놨어요. 아 자 여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여기 스쿠터가 방금 윈딜이 없어가지고 디바인 링크를 못 걸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다음 방에서 다시 마법사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같은 동안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오케이. 핫. 야 스쿠터 죽었어. 아 이런 스쿠터가 또 죽어버렸어. 재훈님의 AI인 최고라고 많이 쓰시나 보네. 역시 진성 마비노 유저들은 다 쓰나 보네 이게. 다음 방에서 한번 그 스쿠터로 왔다 한번 AI 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야 구슬 어딨어? 스쿠터 날라면 25초 걸려야 되고요. 만포 하나 먹어주고 어딨니? 자 여러분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와. 자 12초. 지금 보니까 패드 그 제우스 AI가 확실히 해보니까 아 좋네. 유용한 게 있어요. 제가 봐도 확실히 좀 돌면서 유용한 게 있어. 주인바라기 같은 경우엔 최소 주인 그 앞가림에 뭐 저거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예예 저 왔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디바인 링크 걸어주고 로드롤러에 디바인 링크 그 걸어주고 탱크 로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요. 네 윈드밀 대신 카운터를 지켜줘요. 윈드밀 대신 카운터. 자 예, 인내해주고 카운터는 이제 모든 패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로드롤러급의 방어력을 이제 모든 패시 쓸 수 있어요. 스태미나 소모가 커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가끔가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링크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 맞는다. 아이고 링크로 이제 스펙업을 시켜야 버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디바인 링크랑 같이 그 협동이 되니까 좋은 게 굳이 적군이 날 때리려는 것도 아니라 그 펫을 때리려고 하네 보니까 또. 응? 아 이게 그 일단 기본 어그로는 펫한테 끌리는데 네. 몇 번 때리면 주인한테 몰리잖아요. 네 그래도 충분히 시간 끌기엔 좋네요 이거 보니까. 네. 자 펫도 딴따해지고. 이게 기본 AI보다 훨씬 좋죠. 자 디펜스. 윈드밀 써주고요. 아 그 상대방의 스매시도 5랭크 이상의 스플래시 윈드 스매시가 아니면 못 막아줘요. 아. 야 디바인 링크랑
네. AI랑 이제 섞이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런 식으로. 네. 아이고. 지금 이제 제 화면에 이제 코러스 깔고 시작하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가 좀 걸리니까 그게 또. 아, 이거 시차 적응 안 된다. 로드 롤러 말고 저 뭐 말씀하시죠, 언제 그거? 아, 탱크 롤인 내가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탱크 롤인은 안 깔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런빌, 그런빌 상대하는데 이제 로드 롤러만 한 게 없죠. 쟤들도 그런빌이. 네, 지금 그런빌 아주 잘 떨쳐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가운데에 가서 한번 싸보겠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옮기면 또 따라오네요, 그래도. 한번 윈드밀을 쓰고 나면은 이제 주인 위치로 이제 위치 갱신을 해요. 아, 제가 또 자리를 옮기니까 글로 따라오면서 하네요, 진짜. 아니면 이제 4초 이상 주인이 행동을 안 하거나 네네네. 그러면 이제 위치 갱신을 해요. 아, 진짜요? 기본적으로 4초마다 위치 갱신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윈드밀 같은 걸 하면 바로 갱신을 해요. 오. 야. 펫 디펜더도 그래요. 펫 디펜더도 일단 한번 이동... 주인 위치에 도달하면 3초 기다렸다가 위치 갱신을 해요. 자, 이동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진짜 따라오네요. 네. 윈디밀. 아, 방송으로 이게 누가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자. 감회가 새롭네 이거. 저도 이게 신기해. AI를 뭐 알긴 아는데 이렇게 또 써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 일단 옮기면서 또 하니까 저를 따라오면서 여기서 윈디밀 해주는 아주 좋은 네. AI네요. 그리고 디바일링크 서브 중에 이제 오토 GPS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1렙만 줘놔도 이게 로드롤러라든지 그런 게 안전성이 더 높아져요. 오토 GPS도 결국엔 GPS니까는 이게 틱이잖아요. 틱. 네. 팅이니까 있으면 좋죠 무조건.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단점인 게 역시 그 원거리에서 아처가 쏘니까 네. 그거는 견제가 안 돼. 그걸 보완한 게 이제 저거 탱크롤이라는 거죠? 아니요 탱크롤은 이제 모든 핏이 로드롤러를 쓰게 해주는 거고 이제 저렇게 원거리 견제는 주인이 직접 캐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패티펜더로 쓰시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주인은 원거리 먼저 잡고 패스는 그동안 근접 떨쳐내주고. 잠깐만요. 아이고. 아 이제 보니까 로드롤러 수정할 게 좀 보인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지금 제가 방송은 이렇게 소리를 끄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잡히네. 아니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뭐 어차피 일단 여기까지만 소리가... 마법사람 돌아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이게. 다른 AI 이용해서 다른 방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한번 보자.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축전지 끼워놓은 다음에 이제 슈터나 인술로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때요? 슈터요? 끼워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는 라볼트 있어야죠. 예, 네, 라볼트 있어야죠. 그러면 스쿠터는 안 되겠다. 스쿠터 안 되고. 네, 플로라랑 페가수스가 플로라. 볼트류 다 있어요. 그럼 플로라 한번 해야겠다. 플로라로 페가수스가 페가수스. 페가수스 있죠. 플로라 확인 좀 해주세요. 플로라가 라볼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플로라 저 어제 페가수스니까 페가수스로 할게요. 네, 페가수스 좋죠. 자, 페가수스로 하면서 축전지 AI로 해놓고. 내려서 해야겠구나. 어디 보자. 아니 구슬이 어딨니? 안 보이니? 여기 다른 사람이 구슬 왔다. 자 내려서 한번 축전지로 적용을 시켜놓고 자 행동 요치 축전지 적용 시켜놓고 자 그럼 전 슈터로 싸우면 된다 이거죠? 슈터나 뭐 빠릿빠릿하게 이게 돌아 스타일리시하게 싸우시면 돼요 이제. 자 한번 여기서 내키신 대로 싸워요. 이 패시에 알아서 지켜보다가 때려줄 네. 거니까. 디바인 링크 걸어주고 그러면 일단. 아 그렇지.
패시 자기 자신은 못 지켜요. 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슈터를 한번. 패스를 노리고 있는 애들을 먼저 제압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도중에 이제 원래 상대하던 애가 때리면 패시 지켜주고. 이렇게 난전에 이제 유리해지는 난전에서. 내 펫 괴롭히지 마. 자식들아. 어?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보이는 것 같네. 아이고 내 패드 겁나 때리네 이놈들이. 어?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한번 개 써보겠습니다. 한번. 아, 내가 프렌즈를. 재훈이 콧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콧바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아니네. 자, 갑자기 패 들려가지고. 아, 일단 패스를 때리는 사람, 패스를 때리는 몹 먼저 제거를 해주고. 아, 시원하다. 아, 맞다. 이게 축전지, 공격을 안 하는데, 축전지. 잘 근데? 축전지는 공격을 좀 약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축전지가 공격을 안 해요? 아, 그거, 이게 차지가 부족해서요, 차지. 아, 차지가 부족스러운가? 자, 때리냐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건드려본 지 1년 반째라서 이게. 아, 근데 콧바람이 이렇게 심해요? 콧바람이, 아니 이젠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코 좀 푸느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 축전지는 약간은 좀 약간 지금 느린 것 같아가지고 뭐 공격이. 네, 제가 자꾸 와중에 제가 계속 적군을 죽이니까 계속 찾은 애가 바꿔가지고 약간 거기서 약간 조금 막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배시도 가능해요. 배시요? 1대1로 싸우면은, 네, 1대1로 싸우는 거니까 인식이 덜 꼬이죠. 자, 여기서는 됐고 다음은 이제. 우리 다음은 이제 한번 로드롤을 해봤고 디펜더로 한번 해볼까요? 디펜더. 자, 디펜더는 이제 전사 뭐 이제 자주 움직이는 아처류 이제. 오케이. 그런 직업한테 어울려요. 그러면 배쉬 하면서 한번 우리 그 저 디펜더를 한번 패스라이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한번. 네. 아까 갑자기 뭐야 이거 버퍼링 뭐야 이거. 8번. 오케이. 자, 배쉬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디펜더 배시라면은 방송 다시 좀 들어가겠네. 갑자기 버퍼링 생겨가지고. 디펜더 친구 왜 안 움직이니? 움직여 임마. 혹시 너 저거 없니? 디펜스? 마설? 디펜스. 설마 사카. 너 디펜스 있잖아 왜 안 써? 디펜더 제대로 끼우신 거 맞아요? 아니 내가 업데이트를 잘못했나? 아닌데? 디펜더 적용했는데? 제우스 디펜더? 이상하네. 아니 방금 전에 그 하실 땐 잘 됐잖아요. 근데 예. 아니 된다. 이제 한다. 이제 작동하네. 응? 아이 그 자, 하고 있고요. 때리고 원거리에 있는 아처들 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오 대신 맞아 좀 싸우고 있고. 좋아요. 굉장히 주인 전사는 진짜 좋네요. 이게 보니까. 예. 옛날에 이제 우리 길드에 이제 뉴비가 들어왔는데. 네. 메시지만 하면은 계속 얻어맞으니까는. 네네네. 그거 없애주려고 만들었었거든요. 아, 이거 스카 돌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스카한테 배시 쓰면서? 예, 수정 돌 때 괜찮아요. 수정 돌 때. 네. 스카한테 배시 쓰면서. 막, 이렇게 디펜스 해줬는데 이번 건 좀 많이 맞아가지고.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킬 때도 확실히 지켜주죠. 오호. 마음에 드시나요? 디펜더 괜찮은 것 같아. 그 약간 몹들 많은데 말고 좀 그 좀 강한 보스 몹이랑 싸울 때 그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맞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는 보험이죠 보험. 자. 오케이. 아이고 똑같아요. 콧바람. 저 처리해줬죠 방금 전에 보시면은. 방금 끝내라고 말씀하셨다. 저한테 40초 후에 미린데. 아니다. 30초 뒤에 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현님 쇼케이스 오시나요? 쇼케이스 그거 예매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 펫. 아이고, 디바인이 끊겨서 죽었네. 가고 싶긴 한데 네. 예매가 내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매요? 아이, 마비노기 뭐 얼마나 많겠어요, 유저 뭐. 천원이라서 막 것 같은데, 천원이라서. 어? 아이, 마비노기 유저 뭐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봤자. 어? 아, 근데 물론 넥슨 캐시 때문에 좀 할 사람이 많긴 많겠다, 그래도. 혹시 로젠제님이 두매 예약하시면 저 하나 주실래요? 아, 저 근데 일행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아쉽네. 아, 자 일단 이 받고 일단 이 넣고 자 페가수스가 이게 뭐지 신화의 날 보고 페가수스는 타점이 커가지고 좀 많이 맞는 경향이 있네. 영어 공부하고 오셨구나 추호님. 자 웬만한 건 지금 다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AI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한번 우리 재훈이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면서 아, 후기 한번 딱 보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어디 계시죠 지금? 지금 어디 계시죠? 재훈님?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아 오케이. 뒤에요. 자 한번 우리 제가 한번 겪어봤는데 일단 제가 소감을 먼저 얘기해보면요. 네. 일단 지금 뭐 AI들이 확실히 펫을 확실하게 그 보조적인 역할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의도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쓸만한 걸 잘 쓰면 진짜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좀 펫이 좀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좋긴 좋네요 뭔가 좀. 응? 그냥 있는 것보다. 제가 만든 이제 AI들은 이제 디바인 링크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스펙업한 펫의 탱킹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탱킹을. 아 근데 그 궁금한 게 이게 그 저 뭐야 보스 몹이 1대1 맞다이 해서 이길 정도까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보스요? 아, 그 뭐 간단하게 뭐 이제 뭐 골렘이라든가 뭐 서큐버스라든가. 골렘 서큐버스?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 만들려면은 만들겠지만은 글쎄요 쓸 사람이 아,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인터뷰 이렇게 된 거 마지막 인터뷰 한번 보죠. 지금 뭐 네. 계속 또 만들고 계시나요 AI? 아유 그럼 계속 만들고 있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저것 또,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야 또 이렇게 또 만드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코드가 그게요 AI 그 편집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더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이게 복붙이 안 돼요. 아 진짜요? 복붙이 안 돼요 그러면? 네. 중간 수정도 안 돼가지고 이제 중간에 뭔가를 고쳐진다면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다시 짜야 돼요 코드를. 아 궁금한 게 솔직히 펫 AI 나왔을 때 네. 물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긴 했지만 제일 큰 게 이제 어려워서 안 했던 건데 어쩌다가 이걸 또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어디 보자 그게 2015년도 8월 23일쯤에 이제 G20이 나왔어요. 네네. 그때 그 디바인 링크가 나오던 시점이. 근데 이제 디바인 링크가 나오긴 했는데 펫은 좋아졌는데 머리가 안 좋아 애들이. 그러니까 다들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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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네. 만들어 본 거라고요. 근데 되게 네. 원래 혹시 그때... 코딩 같은 거 하세요, 근데? 아니요, 문과예요. 문과인데 어떻게 또 이런 걸 이거 거의 뭐 공과 프로그래밍 쪽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또? 그냥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 생각 하나하나로 계속했어요. 아 유명해지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시네요. 이게 머릿속에 공식이 딱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해결해준다, 홍보한다, 유명해진다. 어. 아, 공식이 딱 일렬로. 아니 근데 그 나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좀 유명해지신 건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역시 좀 알아본 분들이 계시니까. 예. 어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역시. 아니 만드시느라 고생하시고 어차피 이거 자체가 네. 지금 유저분들한테 되게 좋은 저 도움이 돼가지고. 아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아직 방송에서 안 나왔지만 이게 Only My Missile이라고 네. 기르가시 헬퍼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예요. 아... 그 Only My Missile은 이제 몽라랑 시드피나 특화된 것이고 기르가시 헬퍼는 이제 아까 사도지령 딱 그거 용. 기르가시는 제가 저 자체가 아직 기르가시 잘 몰라가지고 그건 하면 제가 나중에 아. 한번 할 수 있으면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그러니까 기르가시 헬퍼는 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알 분들은 알 거니까. 네네네. 기르가시 헬퍼는 이제 펫 스쿠터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제 주인이 스킬을 어떤 스킬을 쓰느냐에 따라 이제 원격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르바시를 타겟팅 해놓고 주인이 카운터를 켜놓으면 닭 이제 평타 그리고 이제 파볼트를 장전하면 윈드밀 그리고 디펜스 같은 걸 장전하면 이제 대기보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윈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부기용 기르가시가 이제 일정 시간마다 하늘로 떠올라요. 네. 근데 윈드밀을 쓰면 인식이 초기화되니까는 한동안 안 떠오르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윈드밀 돌 거를 패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오, 자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르가시 잘 가시는 분들 이제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제가 기르가시 잘 못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평타 구간은 이제 평타 쓰는 거는 이제 패턴 중에 붙잡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기르가시가 이제 유저 하나를 붙잡아서 이제 막 어디 멀리 던지는 건데. 네네. 이때 타수 일정 타수를 충족시켜야 이제 유저가 풀려나요. 한 50대 때리면 풀려났는데. 네. 패스 공격 속도가 빠르니까는 이때 야, 빨리 그걸로 갔다 또 이제 평타 보드로 바꿔놓으면은. 그만큼 더 빨리 풀어주죠. 아, 안전해져요 그만큼. 야 이걸 또 그렇게 해주시구나. 대기보다는 이제 딜타임 때 패시 자꾸 툭툭 때리면 이제 레이지 임팩트나 이제 서포트 샷이 풀리잖아요. 네. 그거를 막는 용도예요. 아 역시 야 골드 다 하셨네. 아이고. 사실 저도 사도단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또 알았어요 그걸 또? 연금 술사라. 아 사도는 안 가봤는데 뭐 주변 사람들 뭐 이거 네, 통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인들 집어넣었죠. 고생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한번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 혹시 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아 여러분 제우스 AI 참 좋습니다. 공짜. 이만한 게 또 어딨다고요. 아 되게 자기 어필을 엄청 잘하시네요.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방송 도와주신 우리 김재훈님이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재훈님. AI 저도 잘 쓰겠습니다. 응? 알겠어요. 저 이제 이렇게 녹화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중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